치매보험 1위 라이나 전에 없던 치매 케어 보험 중 재가센터 특약이 없어진다고? 안 돼! 굿모닝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목요일 아침 지금 회사에 뿅 하고 다시 도착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안전사고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제 안전운전 하려고 회사 도착해서 아니면은 정차된 상태에서 제 브이로그나 아니면 영상을 찍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요즘에 치매보험 중 당당한 1위 라이나 전에 없던 치매 케어 보험 중 재가센터 특약이 없어진다고 하네요. 이 특약이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데요. 일단은 손해보험도 요즘에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엄청난 손해율로 인해서 일단은 라이나 생명 전에 없던 치매 케어 보험이 작년 11월 달에 판매하면서 지금까지 딱 9억은 벌써 넘게 찍었어요. 제가 그 전에 누누이 설명드렸잖아요. 딱 9억만 찍으면 이 상품이 없어진다고요. 맞아요. 이 9억이 저번 달 3월 말날 벌써 찍어서 없어져야 되는데 한시적으로 4월 말까지만 판매가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 주계약이죠. 가장 핵심인 일단은 재가센터 특약이 없어진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재가센터 특약이 왜 그리 중요하고 가장 핵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전에 치매보험 하면요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첫 번째는 경증, 중증도 중증, 일단은 CDR 점수죠. 1점, 2점, 3점 받으면 경증, 중증도, 중증 그렇게 돼서 진단금이 뭐 적게는 500에서 많게는 1억 2천만 원까지 보장이 됐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중증도죠. 2점 아니면 중증 3점은 솔직히 큰 메리트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험은 진단금 혹은 일단은 간병인 보험으로 많이 보장을 받는데요. 두 번째는 간병인 보장이에요. 거의 CDR 점수 3점이죠. 네, 그래서 중증 치매 받았을 때 평생 보장 받을 때까지 보장 만기까지요. 내가 만약에 90세 만기했다 그러면은 90세까지 평생 뭐 100만원 혹은 50만원 가입 설정한 금액만큼 보장이 되는 특약인데요. 그런데 거의 진단금 아니면은 간병인 보험 이런 두 개에 대해서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중증치매 CDR 점수 3점 받기 솔직히 쉽진 않아요. 뭐 50만원 100만원 많게는 200만원 나올 수 있게끔 설정하면 되는데 물론 보험료는 비싸겠죠. 근데 이 특약을 보장 받으려면 CDR 점수 3점 받아야 되는데 솔직히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뭐 진단금 아니면 간병이 뭐 중증치매 받으면 뭐 36회 최저 보증해주는 보장 만기까지 매월 100만원씩 나오는 생활비 보장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라이나 생명에서 혁신적으로 작년 12월달에 재가센터 뭐 그전에도 재가센터 하면은 뭐 30만원씩 보장이 되는 특약이 있었어요. 하지만 작년 11월달에 전에 없던 치매케어 보험이 출시가 되면서 정말 불티나게 팔렸죠. 불티나게 팔린 이유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일단은 치매 그전에는 CDR 점수 1점, 2점, 3점 뭐 경증, 중증도 아니면 중증 치매 받아야 뭐 생활자금이나 진단금이나 아니면은 뭐 재가센터 이용 시에 매월 30만원씩 보장을 받았어요. 근데 이 라이나 치매 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일단 재가센터죠. 치매 진단만 받으면 돈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진단서의 분류코드에 F코드죠. 치매 진단만 받으면 보장이 되고요. 타사 같은 경우는 치매 진단 받아도 어느 정도 추적 관찰을 해야 돼요. 3개월 혹은 6개월 정도 추적 관찰 한 다음에 진단금 이나 생활 자금을 줬는데 이 라이나 생명은 정말 보험금 지급이 잘 되는 회사인 거 뭐 치아보험도 느꼈지만 치매보험도 무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라이나 생명은 진단서에 F코드 일단 치매 진단을 받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진단금도 주고 생활자금도 주고 또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입원 시에 매일 일단은 병원 입원일당이 만원 혹은 2만원씩 보장이 되고요. 아니면은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일단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입원하기 꺼린다 그렇지면 집에 있을 때 뭐 요양보호사나 아니면 간호조무사 부르잖아요. 얼굴 한 번만 봐도 진짜예요. 딱 한 번만 요양보호사가 내방을 해서 이제 간병인 보호를 해줘도 30만원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매월 한 번씩만 불러도 그 보장 만기까지 뭐 85세 아니면 90세 보장 만기를 내가 설정했다 그 만기 때까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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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보장이 된다는 거죠. 이게 큰 장점이에요. 근데 뭐 중증도 좀 악화돼가지고 솔직히 치매로 인해서 치료받기는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뭐 이렇게 늦출 수는 있어도 솔직히 뭐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경증이 나중에 시간 지나면 중증도가 될 수 있고요.
중증이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점점 심해질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처음엔 30만원 받다가 아니면 60만원 아니면 90만원 최대 120만원까지 보장을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중증 치매 시에 생활비 받는 그 100만원 그 티켓 또 넣으면은 따따블로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아 내가 재가센터 솔직히 힘들다 그러면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입원하시면 뭐 30만원 혹은 60만원 90만원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하루에 뭐 입원 있다 2만원씩 측정을 해가지고 뭐 매월 30일이잖아요. 그 3이 6, 60만원 혹은 점점 심해지면은 9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들은 제가 그 전에 설명을 한번 해드렸는데요. 위에 제가 상품 내용은 여기 올려놓을 테니까 링크에서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시면 이 전에 없던 치매 케어 보험에 대해서 상품 구성에 대해서 자세히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라이나 생명 지점장이나 단장님 관계자에 의하면 4월 말까지 판매는 가능한데 4월 말 지나면 전에 없던 치매 케어 보험은 유지가 되지만 그 주기약이죠. 핵심 포인트인 재가센터 이용 시에 매월 30만원 혹은 이제 뭐 경도에 따라서 뭐 CDI 점수 2점, 중증도 아니면 3점, 이제 중증 치매 시에 60만원, 90만원 보장받을 수 있는 이 재가센터 이용 시에 이제 간병보험 이 특약이 없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전에 일단 좋은 시기 때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딱 4월 말일까지입니다. 그래서 9억은 이미 판매했기 때문에 상품이 원래 문을 닫았어야 되는데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제가 센터만 4월 말까지만 판매하고 4월 이후에는 일단 제가 센터 특약은 없어지고 뭐 진단금이나 아니면 중증 치매 시에 뭐 100만원씩 생활자금 이제 보장 만기 때까지 최저 중간에 사망을 해도 36회 보증이 되는 이 간병인 중증 치매 보장 특약만 살아남고 제가 센터는 없어진다 이렇게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즘에 계속 뭐 다른 유튜버님들은 아니면 카페나 블로그에는 이 치매보험, 뭐 진단금, 생활자금, 재가센터 이런 거 보장받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제 주변에 보장받는 사람 많이 있고요. 저 또한 보험 청구 많이 해드렸어요. 그래서 점점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65세, 70세, 80세, 90세 점점 치매 환자분들이 정말 급속적으로 정말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내 가족 아니면 내 지인 아니면 내 친인척 정말 치매 환자 있으시면 정말 아 치매 보험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치매 환자가 주미 없다 보면 아 치매 걸리겠어? 이거 보장받기 힘든 거 아니야? 보험료도 비싸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내 주변에 아니면 내 가족이라면 정말 그런 치매 보험 하나 정도 준비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시는 거의 대부분 50% 이상은 내 주변에 치매 환자에 대해서 뭐 경제적 부담도 많이 되고 그리고 내가 간병인을 해줘야 돼서 그런 어떠한 뭐 힘든 부분들 고충들 있는 사람들은 일단 우선적으로 암보험이나 건강보험도 중요하지만 치매보험을 먼저 가입을 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전에 없던 치매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항상 저 보호망이 열심히 뛰는 모습 영상에 많이 업로드할 테니까 이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